안녕하세요. POD 디자이너 뺀다라이입니다. 두구두구둥. 드디어 그림판의 최종 하이라이트가 왔습니다. 그림판으로 할 수 있는 제일 가성비 높은 기능입니다. 이름하여 이미지 불리하기 일명 눕기따기입니다. 포토샵에만 있을 줄 알았던 기능이 그림판에도 있습니다. 이게 내가 알던 그림판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내 측기일이 시작하기 앞서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그림판으로 배경 이미지 지우거나 요소로 저장하실 때 주의 사항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이미지의 경계가 분명하거나 색이 가능한 단순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미지가 크린 사진이나 색채가 화려한 사진의 사용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먼저 이미지를 불러옵니다. 여기서 유령 이미지 하나만 분리할 겁니다. 색과 선의 경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쉽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원하는 이미지를 선택 영역으로 지정합니다. 그림판 좌측 상단에서 자동 선택으로 가서 클릭하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이미지 영역이 잡히게 됩니다. 필요한 부분은 밝게 표시되고 필요 없는 부분은 어둡게 표시됩니다. 아직 이미지가 완벽하게 정리가 안 되었죠? 그림판 우측 상단에 그림 조각 다듬기 중 제거 버튼을 클릭하시고 이런 식으로 필요 없는 부분을 대략적으로 그립니다. 클릭만 하셔도 되고 한 줄로 그어도 됩니다. 가끔 자동 선택이 잘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 여러 방법으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실수하시면 컨트롤 Z 잊지 마시고 부담 없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동 선택 영역이 제대로 되었으면 그림 조각 다듬기로 가서 완료 버튼을 누릅니다. 여기서 잠깐. 그림 조각 다듬기에서 배경 자동 채우기 항목 보이시나요? 체크되어 있으면 자동 선택된 영역이 분리되면서 그 자리를 주변 색으로 자연스럽게 처리를 해줍니다. 체크를 해제하시면 분리된 이미지 자리는 빈 공간으로 됩니다. 깔끔하게 분리가 되죠? 이미지를 따로 저장하고 싶으시면 분리된 이미지를 클릭하시고 컨트롤 C 그림판 프로그램을 하나 더 여신 뒤 컨트롤 V 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파일로 저장하고 싶으시면 양쪽에 여백을 정리하기 위해 그림판 좌측 상단의 자르기 항목을 클릭합니다. 짜잔! 정리가 됐죠. 이제 저장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지금 화면에서 저장을 하면 흰 배경을 그대로 저장하게 되므로 배경을 투명한 상태로 저장하고 싶으면 그림판 상단에서 캔버스를 클릭! 오른쪽에 투명한 캔버스를 켬으로 바꿉니다. 흰 배경이 없어졌죠. 그리고 저장하세요. 다른 이미지를 한 번 더 분리해봅시다. 필요한 이미지를 선택 영역으로 설정하신 뒤 상단에 자동 선택을 클릭합니다. 이번에는 깔끔하게 알아서 분리가 됐죠? 이런 건 땡큐라고 합니다. 두 번 손이 안 가서 좋기 때문이죠. 헤헤. 그런 다음 아까와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조각 다듬기로 가서 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미지가 분리됐으면 복사 컨트롤 C를 하시고 새로운 그림판을 가져와서 붙여넣기 컨트롤 V를 합니다. 여백 정리를 위해 그림판 상단의 자르기 버튼 클릭하시고 상단의 캔버스를 클릭하신 뒤 오른쪽 화면에 투명한 캔버스를 켭니다. 배경이 투명하게 됐죠? 그런 다음 저장하면 됩니다. 어때요? 이제 손에 익숙해지셨나요? 아직도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럼 연습을 또 해야죠. 이번엔 다른 예제 이미지를 가지고 옵니다. 여기서 검은색 이미지만 분리해 볼 겁니다. 이미지가 화면 가운데 하나가 있으니까 선택 영역으로 설정해도 됩니다만 저는 바로 자동 선택을 클릭해 볼 겁니다. 이렇게 되죠? 자르기 화면처럼 보이죠? 자르기 화면처럼 동일하지만 그렇다고 이미지를 자르진 않습니다. 일종의 자동 선택을 위한 영역 설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영역을 조정하시고 오른쪽에 잘라낼 영역 보이시죠? 다음을 클릭합니다. 짜자잔. 어때요? 쉽게 되죠?
아까와 마찬가지로 그림판을 새로 불러와서 저장하시면 됩니다. 이제 손에 익숙해지셨나요? 네? 아직도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럼 또 연습해야죠. 이번에도 다른 이미지를 불러옵니다. 여기에서 돌고래 한 마리만 분리해볼게요. 돌고래 한 마리를 선택 영역으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화면 상단에 자동 선택을 클릭하시고 오른쪽 우측 상단 화면에 그림 조각 다듬기에서 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쉽게 됐죠? 지금까지는 작업이 쉬운 디자인으로 연습을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작업이 어려운 이미지도 한번 해봐야겠죠? 다른 이미지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미지만 봐도 만만찮아 보이시죠? 그래도 일단 시도는 해봅시다. 아까와 동일하게 선택 영역을 설정하고 자동 선택을 클릭하고 화면 우측에 그림 조각 다듬기에서 제거를 클릭하고 열심히 이렇게 저렇게 필요 없는 부분을 제거를 해봅시다. 실수했으면 컨트롤 Z를 해서 작업을 취소했다가 또 다시 해봐도 잘 안 되죠? 이런 건 시간 낭비니까 포기합시다. 이런 이미지는 장인의 정신으로 한땀 한땀 하더라도 스트레스 받아서 죽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이미지는 선이 불분명하고 흐릿하기 때문에 자동 선택이 잘 안 됩니다. 다음은 자동차 이미지로 한번 해보죠. 이번에도 동일하게 선택 영역으로 설정하고 자동 선택 클릭하신 뒤 그림 조각 다듬기에서 추가 버튼을 클릭하시고 일부 잘린 영역을 살리도록 합시다. 배경은 흐리고 자동차 이미지가 선명할 경우는 작업은 가능하나 끝부분 처리가 지저분하게 됩니다. 지금은 기능을 알아가는 과정이라 작업을 해보시면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림판 얘기가 끝나면 더 쉽고 깔끔하게 정리하는 방법을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봐요. 홍.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